맹문이 끝났어요. 아. 오늘은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코스트코로 갑니다. 저거 봐. 사회 초년생. 타다. 타다. 아니. 어제 삼청동 가느라고 아침 운동하는 걸 안 찍었는데 어제는 또 막 어제는 이런 일이 또 있었고요. 또 오늘은 이런 하여튼 재밌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풋풋한 이제 취업준비생들 보니까 저렇게 아둥바둥해서 들어가면 또 나름대로 또 헬인데 아 진짜 인생이 고달픕니다. 운동했으니까 대충 씻고 장을 좀 보러 오늘 일과를 또 시작을 해야죠. 아 지금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일단 코스트코 가서 피자 한 조각 해야죠. 코스트코 하면 피자 아닙니까? 코피. 나 뭐 사야 되지? 나 빵. 나 빵이 없으니까 귤. 과일 해봤자 뭐 귤이지 뭐. 빵. 나 오늘 너무 좀 운동에 나가는 초딩인가? 빵, 귤, 프로틴 주스, 치킨 베이커 하나 사서 쟁여놓고 먹고. 클렌징 오일. 되게 감자칩 하나 사줍니까? 지금 가면 사람 없을까? 진짜 코스트코, 양재 코스트코가 사람 제일 없는 시간이 금요일날 6시. 양재 코스트코가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금요일날 6시에 딱 가시면 다 놀러 가고요. 코스트코가 있는 사람 없어. 이게 진짜 팁이야. 지금은 좀 사람 많을 것 같아. 여기 원래 내가 먹는 프로틴이 있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맛있어. 이걸 매일 먹습니다. 매일 땅콩잼, 딸기잼 발라가지고 이 바로 이거야. 엄청 싸고 파르르 푹 입에서 팍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내용물이 그러니까 무게가 되게 적어요. 그래가지고 부담스럽지가 않아. 글루텐도 별로 없고. 네 안녕. 자, 지금
방금 전에 비디오가 올라갔고 오늘의 마지막 일정인 오리를 만나가지고 저녁을 먹고 이 자동차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열 중입니다. 되게 예후열 해가면서 고급유만 넣고 되게 잘 관리해서 탔어요, 이 차를. 그래도 아는 친구가 가져가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됩니다. 나 지금 나왔어. 기름 넣고 가려고. 아, 알겠습니다. 너 어딘데? 도착하면 전화할게. 네. 안내를 정리합니다. 고급 내십니까? 네. 기계입니다. 진짜 고급만 먹여 키웠습니다. 진짜 고급만 먹여 키웠어요. 연비가 거의 4kg다. 거품 경대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케이. 삼겹살 먹어, 삼겹살. 와이프가 어때? 2인승 스포츠 차였나? 이거 와이프 반응 어때? 어떠냐고? 순순히 허락해줬어? 어? 잠깐만. 내가 잘 타다가 나중에 다시 나 돌려줄게. 아니 근데 내가 장담하는데 그 차는 나중에 우리 한 50살 되면 지금 클래식카 급에 올라갈 거야. 10년밖에 안 남았네. 야, 우리 벌써 40이냐? 야 10년 후에 50이라고? 야. 그걸 인정을 왜 못하려고. 아 근데 지금 되게 충격적이다. 그니까 아 10년 후에 50이면 좀 약간 얘기가 다른데 이거. 그치? 90은 내 클래식카 바늘에 들어갈 수 있어. 10년은 택도 없어. 아니야 지금 83년 79년 83년 모델 벤츠 내 지금 그러니까 83년이라 그러면 그 몇 년 차이 나는 거야? 지금 17년인데 그러면 40년 넘어간 거잖아. 40 넘어간 거야? 40 넘어간 거야. 그럼 우리 지금의 40년 지나야 되는 거야? 80 돼야 돼, 80. 우리 80이면 그거 클래식화 된다. 못타 그거 80이면 우리. 운전을 못 아니 근데 나는 그거는 둘째 치고 야 10년에 50이야? 그냥 이러다가 그냥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야. 아니 어떻게 됐죠? 어디가 벌써 마흔이라는 거지? 나는 그냥 아직도 초등학생 같은데. 어? 아 진짜로? 그러니까 씨 로드스터를 사고 자빠 지금. 그지 그러니까 로드스터 사고 그러니까 유튜버 한다고 껍질 떼고야.